코카인을 세계 마약 시장에 선보인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그의 재산 약 300억 달러의 세계갑부 7위까지 오르고 그의 조직 메데인 카르텔은 매주 4억 2천만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였고 그 현금 따발을 묶는 데 사용하는 고무줄을 사들이는 데만 매달 25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. 그런 그는 콜롬비아 정부에 거액을 주고 자신이 직접 만든 감옥을 만들어서 수감을 하게 되는데요. 그곳엔 카지노, 축구장, 수영장 등 호텔을 능가하는 곳에서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콜롬비아 최대 마약 조직인 메데인 카르텔 보스인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은 아니면 납이었습니다. 그것은 정치인이나 경찰, 군인 등의 자신의 뇌물을 받거나 또는 총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. 그로 인해 경찰, 정치인 등은 에스코바르의 뇌물로 매수하고 포섭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인물들은 무차별하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세계 최대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가장 유명한 말은 은 아니면 납인데요. 이 말은 배틀그라운드 미라마 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미라마 곳곳의 광고판이나 건물 벽에 은 아니면 납이라는 글귀가 써져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미라마의 배경은 멕시코이지만 멕시코도 마약 범죄 조직 카르텔의 힘이 매우 강력하고 은 아니면 납이라는 이 글귀가 현재의 멕시코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배틀그라운드 안에서는 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바로 납 아니면 치킨만 존재할 뿐이죠.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.